주사님. 네? 오늘 야근해요? 네, 오늘 야근합니다. 슬 밥 먹을 때 된 것 같지 않아요? 저보고 주문하라고요? 아니, 4시 분 가야지. 주사님 야근하세요? 응. 네, 야근하시고. 주사님, 야근하십니까? 오늘 야근하십니까? 안 합니다. 주사님, 오늘 야근하십니까? 야근하십니까, 주사님들 혹시? 아니요. 팀 3명만 지금 야근을 하시네요. 뭐 주문하지? 맨날 짜장면, 김밥. 너무 질리는데. 족발? 족발 어때요? 술 먹을까요? 네? 아니, 술 안 먹어도 족발을 먹을 수 있어요. 배달 양산 바로 가기 요거 누르면 돼요. 응? 아니 근데 배민에서 안 시키고 왜... 아니 주사님 그거 모르세요? 양산 사랑카드 아시죠? 양산 사랑카드 충전하면 그 금액에 10% 포인트 주는 것도 아시죠? 네 알죠. 10% 이득이잖아. 그걸 온라인에서도 지금 쓸 수 있거든요. 양산 사랑카드 어플에 지금 배달 양산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달 양산 바로 가기 있단 말이에요. 딱 눌러보면 우리는 족발을 먹을 거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특별히 족발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요. 저번에 먹어봤는데 여기 되게 맛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다른 어플이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반반족발 반반족발 먹어도 돼요? 대짜 시키고 다음 맛... 3명인데 대짜 시킨다고? 네 중짜 시켜요? 맛은 3단계 불닭볶음면 맛이래요 이거. 불닭볶음면 맛은 3단계 그리고 치즈떡 추가해요. 치즈떡 주먹밥 참치마요 날치알 참치마요! 선생님 그 다이어트 한다고? 한 10만원 나올 거 아니에요? 계란찜 먹고 싶거든요? 5만천원이 나왔어. 5만천원 5만천원 결제 헐 야 결제됐음 바로 그 다 결제됐겠지 당연히 대박 오 주문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내역에서 주문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나요? 배달 대기시간 그건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족발 먹으면 또 필요한 게 뭐다? 뭘 필요해 사이다 시켰잖아 디저트 디저트 보자. 디저트까지 먹겠다고요? 아 당연하죠. 야근 또 하는데. 이번 생은 포기했어요? 네? 아니요. 다이어트 한다 정말. 여기 보시면 지금 보여요? 우리 그 양산사랑카드 10% 일단 포인트 주는 거 외로 또 할인되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맹점에서 해피투게더 가맹점에 신청해가지고 최대 5%까지 더 할인이 가능하거든요. 커비제는 최대 15%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은행 금리도 장난 아니지 이거 완전 혁명 그리고 보시면 어플에 할인이 제일 많이 되는 순 그다음 거리 순 그다음에 구매 건수 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입점돼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5%로 할인해준 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소비자는 할인 받으니까 쓰는데 네. 정주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왜 써야 되는 거야? 아. 기존에 다른 배달 어플들 잘 돼 있는 게 많은데 일단 배달 양산은 광고비가 없어요. 지금 다른 공공기관에 있는 배달 어플보다 또 좋은 점이 중개 수수료가 지금 올해에는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결제 수수료도 다른 민간 배달 어플보다 훨씬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도 안 하면 손해 아니겠어요? 왔어요? 네. 요. 내 맞췄어. 뭐야. 한징이네 한징. 우리 야근하는 날은 좀 넉넉하게 평상시에 사장님밖에 안 먹으면서 쓰고 있대. 오 윤기 잘자리 윤기 잘자리 우와 진짜 맛있겠다 해다가 우와 아 분석 색깔 높아 이 호흡 소리가 좀 이상한데 지금 흥분했어 먹을까 빨리 저걸 어떻게든 어디든 놓고 아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우와 그릴 적은 카메라에 다 담기나? 카메라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아, 잠깐만 진짜 매운데? 매워 와 장난 아니 내장이 바로 잘못된 맛인데 지금 껍데기가 쫀득쫀득한데 콜라겐이 좋네 족발이 잘못 시키면 약간 냄새 나는 족발인데 그런 냄새가 일정 안 나요 우리 배달 양산 시키니까 어때? 큰 차이는 못 느꼈고요. 배달 팁도 다 민간 업체랑도 다 비교해봤거든요. 다 똑같고. 양산 사랑 카드가 그거 있잖아. 정말 양산을. 테크 카드 쓴 거랑 똑같은 개념. 지출 600만 원이네. 아쉬운 점도 좀 있긴 있던데. 뭐? 일단 리뷰가 없어서 비교를 할 때 리뷰 보기, 별점 이런 걸 보고 이제 아 이거 이제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요새 이슈가 너무 많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공공앱이라서 리뷰를 통한 어떤 경쟁은 약간 방지를 하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안심번호 안심번호 따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문 많은 손으로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소팅을 할 수 있는. 근데 뭐 6월 17일부터 오픈해가지고 이제 뭐 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아직 네. 그러면 이벤트 기간이겠네? 네. 선착순 많아. 끝나지 않았을까? 진짜 끝날 것 같네요. 근데 너무 맛있었는데요? 맛은 있었는데 위에 빵꾸 난 것 같은 느낌. 비가 좀 많이 오던데요? 비가 내리고 나는 그건데 뭐. 그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 세례청 진짜 대박. 왜? 젤리 주셨어. 젤리 대박 사건. 이게 근데 추진 상황을 보면 배달 영상이 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사실 보니까 계획 수립이 3월에 됐더라고요. 6월달에 뚝딱 나와가지고 지금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한데도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 미리 양산 사랑 카드가 좀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지 지역 화폐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빨리 자리를 좀 잡아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소상공인도 수수료 부담 덜 수 있고 시민 여러분들은 상시 할인 받아서 좋은 배달 양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청 소통 담당과실 탕비실에서 양산사랑카드 배달 양산을 체험해본 양투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